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교과서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그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가치를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해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며 풍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보존 환경이 개선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방부제 암각화의 존재와 가치를 우리나라 넘어서 세계에도 널리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